왜지? 야, 너 수염 있다? 여자애가 수염 있어? 여자가 대토를 기르면은 저항의 상징이다. 어씨.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가명 나일롱을 쓰고요. 수행입니다. 저는 16년째 재무를 하고 있는 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포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겨드랑이랑 다리는 재미로 업무입니다. 저는 눈썹이랑 인중이랑 겨드랑이랑 다리, 발가락 그리고 중요 부위 브라질리언까지 다 했었어요. 눈썹 해봤고요, 인중 해봤고요, 그리고 턱에 있는 것도 뽑아봤고, 겨드랑이 해봤고, 팔 해봤고, 손가락, 발가락, 다리, 무릎 하고 이제 중요 부위 다 했었어요. 네, 남자친구가 제 걸 발견하고 이제 장난을 이렇게 쳤었어요. 어이, 샤프심이 났다 이렇게 하면서 제 남동생도 썼었고 동기도 썼었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어디서 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선택했다고 두 개 다였던 것 같아요. 일단 남자친구가 저한테 놀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좀 정상적이지 않다는 시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원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그 사회적인 시각 때문에 제가 좀 수치스러운 그런 거? 제모는 꼭 해야 된다, 겨드랑이 털이 있으면 안 돼, 보이면 안 돼 라는 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의아했던 게 아버지는 아예 안 하시고, 아니 겨드랑이 털이 보이면 안 되는데 왜 아버지는 안 하시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내 친구들한테 뭐 겨털 안 깎았냐 굳이 그거를 지적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는 왜 안 깎았어? 라고 들렸던 거죠. 그래서 깎는 게 예의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털이 많이 빽빽하게 나는 편인데 이제 깎고 나서 아직 이제 안에 심이 남아 있잖아요. 뽑은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골계라고 많이 놀림 받았었고, 제가 처음 제모하기 시작한 게 초등학교 3학년? 아, 6학년 때인데, 애들이 좀 소란스러우면은 머리에 손 올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본 남자 학생들이 많이 심하게 좀 많이 놀렸었고, 되게 마음에 상처를 입고 좀 재무에 강박을 가지게 됐던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생 때 과외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과외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붙게 되잖아요. 그 선생님이 제 여기를 봤나 봐요. 갑자기 수업을 하시다 말고 뜬금포로 야, 너 수염 있다? 여자애가 수염 있어? 이러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그때 수치감이라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한테 수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홈쇼핑에서 털을 뽑는 게 있었어요. 아, 이렇게 한번 쓱 하면 털이 목은 휙 뽑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서 엄마가 저를 이렇게 딱 잡고서는, 왜냐면 안 잡으면 너무 아파서 이게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모근이 텅 비니까 피가 송송송송송송 올라왔었어요. 5-6년 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한 이제 4년 정도? 털이 굉장히 수북하게 많이 빨리 자라는 편이어가지고 여름 되고 나니까 맨날 해야 되는 게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안 해도 굳이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몰라요. 왜냐면은 내 겨드랑이만 보고 살지 않고 저한테 그냥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이제 근데 이제 시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반팔티를 좀 짧은 걸 입었다 했을 때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그런 건 있었어요. 제모를 했을 때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고 샤워가 간소화가 됐기 때문에 더 편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어요? 많이 있죠. 네, 많이 있는데 하기가 힘들죠. 저는 좀 아직 용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영업직이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도 있고 제 이미지가 곧 제 회사 이미지잖아요. 그게 구매로 이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든 영향이 끼치니까 아무래도 재무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사회적인 통념상 여자는 항상 깨끗해야 되고, 털 자체가 그렇게 깨끗하다는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뭐
다른 직무에 비해서 약간 외적으로 많이 꾸며야 되는 게 있어요. 남자한테도 그런 게 요구가 돼서, 왜냐면 남자 직원들도 눈썹 다 제모하고 그러거든요. 저랑 같이 일하시는 상사분은 수염을 이렇게 삐죽삐죽하고 오세요. 그래서 감독님 왜 면도 안 하고 오셨어요? 이러면은 아, 나 면도를 하면은 피부가 살이 깎여서 안 한다. 이틀에 한 번? 뭐 이렇게 주기를 도서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 오늘 아침에 굉장히 바빴겠구나. 아니면은 어저께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줘요. 여자가 만약에 겨드랑이 제모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게으른 사람, 더러운 사람, 짐승. 이제 남성의 면도기 광고가 많은 것 같거든요. 면도하는 것 자체, 그 행위 자체를 미화를 한다거나 남성의 상징, 남성의 제모는 선택같이 느껴지면 여성의 제모는 조금 해야 하는 것. 필수. 네. 외국에서는 수염을 기르는 게 오히려 남자, 성인 남자의 상징, 성숙함의 상징 해서 셀링 포인트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남자가 겨털 기른 건 뭐 그냥 말을 안 하고, 여자가 겨털을 기르면은 저항의 상징이다. 어, 맞아. 이거는 정말 이 사람은 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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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미니스트거나 아니면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사회성념에 반하는 사람. 운동한다. 일전에 마일리 사이러스인가? 누가 겨드랑이 염색해가지고. 맞죠, 맞죠. 맞아, 맞아, 맞아. 되게 화제됐었던 적 있었어. 그러면은, 진짜 소위 말해서 악동이 되는. 맞아, 맞아, 맞아. 핑크 겨털, 막 이러면서. 일전에. 옛날에 밀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 조롱당했어요, 오히려. 왜 밀었다? 남자가 왜 밀었냐? 겨드랑이에 불 붙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브라를 하는 것도 에티켓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제모를 하는 것도 에티켓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에티켓이야? 라는 의문을 계속 품어야 될 것 같아요. 털이 나는데, 내가 유두가 있는데 이거를 가리고 숨기고 안 보여줘야 되는 게 당연시 되는 게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어렵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점차 부분적으로 탈제모를 하시는 게 어떨까? 겨울, 가을 이런 식으로. 그 제모를 하건 안 하건 일단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다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다 온전한 본인이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안 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좀 인지를 하시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좀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안 해도 괜찮네, 여자도 안 해도 괜찮네 라는 가능성을 알고 계시면 언젠가는 자기한테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